안녕하세요. 110회 정보관리기술사 김상아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준비한 주제는 경영의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대량 고객화 혹은 대량 고객 맞춤화라고 말하는 주제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대량 생산과 고객 맞춤 생산을 동시에 달성하는 하나의 경영 혁신이자 패러다임이자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고객의 니즈들을 충족을 시키면서 이것을 대량 생산을 해서 저비용까지 달성하는 하나의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개념이 왜 주목을 받게 됐냐면 20세기의 생산 패러다임은 수공 생산 아니면 대량 생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관계가 트레이드오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양립할 수 없는 주제에 대해서 경영층은 선택을 강요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 개념은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되었던 주제들의 장점을 결합해서 저비용과 다양한 종류, 즉 애자일하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한 이런 세 가지의 특징을 모두 다 충족시킬 수 있는 하나의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럼 이전에는 안 됐는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어떻게 관점으로 봤을 때 당연히 기술이 발전하고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뒤에 상세 구성 요소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런 키워드들이나 오브젝트들을 더 연계해서 적어주시면 풍부한 답안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연성과 자동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당연히 IT 기술이 발전을 해야겠고요. 뭐 SCM 기술도 발전을 해야 되겠고 생산 시스템도 발전을 해야겠죠. 이런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발전과 더불어서 자동화 수준이 높아져야 되고, 그리고 데이터를 활용한 수치화라든가 그런 계량화, 측정 등의 그런 개념들도 더 접목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대량 고객화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모듈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모듈화, 부품화, 표준화와 같은 개념들을 도입함으로써 프로세스, 생산과 그리고 이런 작업들을 모두 표준화시킴으로써 이런 대량 생산화, 대량 고객화와 대량 고객 맞춤화가 가능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의에서 이런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이 무엇인가를 보았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았는데, 그럼 왜 이런 개념이 도출이 되게 되었는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꼭 대량 고객화만을 위한 것은 아니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들이 일어나는 데는 일련의 흐름의 변화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올드노멀 시대를 지나서 뉴노멀 시대에 들어왔다고 평가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심화되고 그 와중에 살아남으려다 보니까 차별화되고 생존을 위한 전략을 세우다 보니까 이런 기술과 융합해서 개념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주제를 공부하실 때도 이런 세계적인 흐름의 변화에 따라서 이런 주제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관점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량 고객화를 공부하시다 보면 가장 많이 보는 그림이 이렇게, 저는 협투의 적이라고 외웠는데 2 곱하기 2 매트릭스의 그림을 가장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모델은 저희가 그냥 단순히 외워왔는데 길리모어와 파인이라는 학자가 만든 모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이런 파인 모델이 가장 유명하냐면, 이 파인이라는 분이 이런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을 가장 구체화시켰다고 평가받는 분이기 때문인데, 이 모델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다른 모델들이 있다는 것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파인이라는 분 외에도 램펠이라는 분이나 듀레이라는 분도 있고, 그 이외에도 더 많은 분들이 개념과 유형을 정립해 오셨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것이 하나만 있다는 게 아니라는 관점에서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램펠이라는 분은 제조 공정을 배송부터 디자인까지 이렇게 네 단계로 나누었을 때 각각을 어느 시점에 맞춤화를 했냐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됩니다. 모두 다 표준화된 단계만 있다면 이것은 완전 표준화, 그리고 모두 다 커스터마가 진행이 되었다면 완전 커스터마라고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듀레이가 정의한 모델을 보게 되면 이런 듀레이라는 분은 고객 관여가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에 필수적이고 대량 생산을 위해서는 모듈화가 필수적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런 관점에 따라서 각각 X축과 Y축을 만드셨을 때 제조업체에서 생산 유형을 분류하면서 각각 환경을 설계 환경, 수주 환경, 그리고 계획과 조립 생산 환경이 있다고 했을 때 어떤 범위에 속할지를 그려 넣어서 모델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리기로 했던 길리모어와 파인 모델의 경우에는 Y축을 제품의 변화라고 했을 때 개발 고객을 위한 상품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을 yes와 no로 그리고 표현이라고 해서 포장, 배송 방법, 그리고 마케팅 내용 같은 것들을 어떻게 적용했는지에 따라서 yes와 no로 협, 투, 외적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자세히 보게 되면 가장 의사소통을 많이 하는 직접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것을 협동적인 모델이라고 하는데 MC의 가장 유명한 회사인 데일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각각 파츠를 선택하는 고객 사양 선택 방식을 통해서 이런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을 구현한 그 회사입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죠. 그리고 가장 의사소통을 적게 하는 부분이 의사소통 없이 맞춤화가 가능한 적응적 모델입니다. 이 적응적 모델은 싸이월드에서 미니홈피를 만드실 때 지금은 미니홈피라는 개념이 사라졌지만 컨텐츠를 만들기 위한 폰트나 사진, 텍스트 같은 것들을 모두 다 맞춤화가 돼 있는 상태에서 조립을 해서 만드는 개념이기 때문에 표준화된 것을 활용해서 수정하고 변형하는 모델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외관적 모델입니다. 외관적 모델과 협동적 모델의 차이점은 외관적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의사소통은 없는 모델입니다. 이미 만들어진 장난감들을 선택하는 맥도날드의 해피밀 메뉴를 사례로 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명적 모델은 고객 맞춤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고객은 이것이 MC가 적용된 모델이라는 것을 모르지만 독특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인데 지금은 많이 흔해졌지만 그 초기 투자 시장에서는 삼성증권이 수행한 성별과 나이 등 13개의 항목에 대해서 고객의 성향을 분석해서 이런 투자 진단을 하는 프로그램을 제안했었는데 이것이 MC를 적용한 모델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그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의 주요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추가적으로 연계해볼 토픽 그리고 차별화해볼 토픽으로서 저는 이 정도가 생각이 나서 적어봤는데 조금 더 뭐 3달락과 4달락을 위해서 고민해보시고 좀 차별화를 하시는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키워드로서 저는 차별화 지연이라는 키워드와 범위의 경제라는 키워드를 이런 대량 고객화를 위해서 준비를 해왔는데 차별화 지연이라는 건 이런 완성품을 만드는 시점을 가능한 늦춰서 시장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유연한 그 생산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그런 개념을 말하게 되는데 꼭 이 대량 고객화가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다른 오브젝트에서도 사용해도 좋을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량 고객화는 기존의 규모의 경제를 범위의 경제로 대체하는 개념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규모의 경제는 동일한 상품을 단순 반복 생산해서 저원가를 달성하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경제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량 고객화의 키워드로서 범위의 경제를 들 수 있는데 이 범위의 경제의 경우에는 동일한 상품군과 부품을 통해서 이것을 조합한 다양한 설계를 허용하는 경제 모델을 말하게 됩니다. 대량 고객화를 쓰시면서 차별화 지원과 범위의 경제를 활용해서 더 풍부한 키워드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